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지속되는 외국인 매도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며 장중 2300선을 재차 하회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선물 매수 영향에 장 막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생산 물량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전세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3, 4 시장 점유율이 9% 하락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CATL과 BYD를 필두로 다수의 중국 기업체들이 시장 성장을 주도했고 CALB와 신왕다 등 중국 기업체들 대부분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투어 대출금리를 낮추고 정기 예적금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4일부터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금리를 각각 최대 0.35%포인트, 0.3%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현대차와 기아의 10개 차종이 독일 배기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현대차 기아가 지난달 28일 독일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배기가스 검사를 받은 10개 모델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자체 징계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달 건설 체감 경기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64.78로 전월 대비 18.7포인트 하락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한때 1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날씨가 더 더워지는 7월에서 8월을 앞두고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합니다. 경제지표로는 유럽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7월 센틱스 투자자 기대지수, 독일의 5월 무역수지가 발표되고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유입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악재가 겹칠 경우 시장이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줄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를 때는 적게 오르고 빠질 때는 크게 빠지는 무기력한 시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이상 경기의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중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부터 고용지표, 물가지표, 월말에 FOMC까지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섣부른 바닥 예측보다는 방어적인 섹터와 가치주 스타일의 접근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해당 섹터를 추가 매수하는 접근보다는 반대 선상에 있는 종목들을 덜어내면서 현금을 늘리는 작업이 여전히 중요해 보입니다. 7월 4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